소태의 성향은 우직하고 일복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보수적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24살 정축생. 자, 이분들은 올해 연애로 인해서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것이 삼재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서가 오고 가는 것이 보이고요. 이것도 이제 이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동 문서가 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진로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갈까? 저쪽 방향으로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연대를 좀 심한 사람? 네, 많아요. 지금 24살짜리들이 지금 한참 꿈이 많고 이루고 싶은 것들도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부모님한테도 조언을 구해보시고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조언을 구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36살 을축생. 이분들은 결혼이 좀 늦어지신 분들이 많은 걸로 보이고요. 결혼 운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 시기가 많이 늦었기 때문에 혼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결혼 운이 들어있어요. 애정 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운이구나. 그렇죠. 대신에 안 좋은 것은 뭐냐. 애정 운이 좋기 때문에 한쪽에서 바람이 날 가능성이 많아요. 지혜롭게 판단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부부지간은 금슬이라고 하죠. 금슬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막둥이라든가 임신 가능성이 있어요. 48살 개축생. 사업운이 좋습니다. 이거를 변동을 할까 저것을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 느낌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느낌도 있고 촉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복이 많으셔요. 일복이 많다는 것은 금전이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과 금전을 한꺼번에 내가 거머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 문제로 조금 다툼이 있다거나 힘드신 분들이 계시는 걸로 보이고요. 어디 가서 상담 좀 받아보셔요. 왜냐면 지금 제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청소년들이 사고를 치는 게 보여요.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지금 보여요. 가까운 곳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든가 아니면 선수함으로 오세요. 자, 그리고 60살 신축생. 자, 이분들은 건강관리를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갓집, 이 나이 되면 상갓집을 많이들 가시거든요. 조문을 많이 가시는데 상갓집을 잘 못 가면 내 일이 안 풀린다거나 갑자기 시름시름 앓는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니까 상갓집을 가실 때에는 꼭 비방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삼재를 타기 때문에 지금 내년까지도 조금 상갓집 출입을 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먹는 주당,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하반기는 지금 음력으로 8, 9, 10월 달 지나면 동짓달서부터 조금 좋아져요. 네, 네, 동짓달부터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있으시면 그걸 다시 추진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